첫째, 진화심리학과 프로이트를 모두 좋아하고 싶다면 이 책을 절대 읽지 마십시오. 이 책에서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진화심리학과 어떻게 사사건건 정면으로 충돌하는지 보여줍니다. 이 주제를 더 깊고 정확하게 다룬 글은 전 세계적으로도 없을지 모릅니다. 크리스토퍼 베드콕을 비롯하여 여러 학자들이 진화심리학과 프로이트를 조화시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진화심리학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프로이트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조던 피터슨처럼 진화심리학을 어설프게 이해할 때만 프로이트도 동시에 좋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진화심리학이 이미 학계에서 KO당했다고 믿고 싶다면 이 책을 절대 읽지 마십시오. 여러 저명한 학자들이 진화심리학은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포장한 사이비 과학에 불과하다고 조롱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진화심리학에 대한 적대적 비판자들의 글을 직접 인용하면서 그런 비판이 얼마나 한심한지 상세히 까발렸습니다. 학계에서 누리는 그들의 명성에 비해 그들의 비판 근거가 얼마나 조잡한지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셋째, 결과의 평등에 집착하는 페미니스트라면 이 책을 절대 읽지 마십시오. 일부 진화심리학자들은 페미니즘과 진화심리학을 화해시키려 합니다. 이 책에서는 결과의 평등에 집착하고 백지론적 편향을 보이는 21세기 주류 페미니즘은 진화심리학과 화해할 수 없다고 역설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상당히 다른 환경에서 진화했습니다. 따라서 지능과 성격 면에서 상당히 다르게 진화했을 가능성이 크며 온갖 연구들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이 기회의 평등에 만족하게 될 때만 진화심리학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진화심리학과 페미니즘의 충돌에 대해서는 페미니스트가 매우 불편해야 할 진화심리학에서 더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넷째, 인종 간 선천적 지능 차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 뻥이라고 믿고 싶다면 이 책을 절대 읽지 마십시오. 저는 이 책에서 무모할 정도로 용감하게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습니다. 인종의 진화에 대해서는 감히 입도 뻥끗 못하거나 정치적으로 올바른 말만 할 줄 아는 대다수 진화심리학자들과는 아주 다릅니다. 이 책은 정신적인 면에서는 인종 간 선천적 차이가 절대로 없다는 자칭 진보주의자들의 도그마에 도전합니다. 이 책은 진정한 의미의 지적 모험을 제공합니다. 인종의 진화나 강간의 진화처럼 아주 위험한 주제들이 주는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진화심리학 모험이 아닙니다. 진화심리학 사파리 여행에 불과합니다.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이불 속에 안주하면서 안전한 진화심리학만 배우고 싶다면 위험한 진화심리학을 절대 읽지 마십시오. 다섯째, 전종환과 데이비 버스의 책을 읽으면 진화심리학을 제대로 배울 수 있다고 믿고 싶다면 이 책을 절대 읽지 마십시오. 이 책에서는 기성 진화심리학자들의 글도 비판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진화심리학 박사 1호 전종환과 전종환의 박사학위 지도교수이자 세계적인 진화심리학자인 데이비드 버스의 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 곳에서 비판합니다. 이 책을 정독한다면 전종환, 데이비드 버스와 이덕화 사이에 놓여있는 클래스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